올리고. 저희가 작년 창업센터에서 만난 인연으로 서로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됐다는데 이 턱시도 이 보타이 매는 게 문명세 씨 역시 보타이를 아이템으로 얼마 전 창업에 성공했다. 서울시 작년 창업센터에서 같은 기술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이라서 뭐 서로들 도우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검은색이든 해외에서 뭐 활동하는 한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업체의 상품을 소개하는 한상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김인성 씨. 셔츠 전시 때 다름 아닌 문명세 씨의 보타이를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끝손질 같은 게 오늘 한상 박람회 전시 상품을 의논하러 온 참인데 거의 완벽하죠. 지금 이게 완벽해요. 대칭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쪽 한상대 참가자들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장님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게요. 아이, 그러면 고맙죠, 저기야. 일단 뭐 제가 나가니까 사장님도 비즈니스 좀 도와야죠. 시장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제품을 의뢰하고 버튼 다운 식으로 이렇게 단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캐주얼용으로. 아까 매장에서 어떤 친구가 입었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 젊은 친구 입었는데. 한상 박람회를 한 달여 앞두고 신제품 개발에 더욱 몰두해야 하는 상황. 직원 입장에선 열정 넘치는 사장님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실제로 직접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변해나가는 것을 같이 의논하시고요. 또 시장도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요즘 어떤 게 유행인지 또 어떤 단추가 어떤 게 유행인지 다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일은 중요한 전시회가 있는 날. 내일 그 보험회사 갈 때 기본 원단 샘플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프로모션 해야 될 게 이거는 그분들이 1년 여기다 드레셔츠를 입잖아요. 근데 이 셔츠는 잘 안 구겨져요. 그래서 이거는 구김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천할 필요가 있고요.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품에 대한 반응만 좋다면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네, 그 밖에 혹시 이제 보험회사 가서 내일 품평회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좀 아이디어가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보니까 카우스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기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게 이니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딱 맞게 입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넉넉하게 입는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목이랑 또 손목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치수를 둘 때 그거는 이제 그 고객이 아, 나는 넉넉하게 입고 싶다. 나는 그냥 패트하게, 피트하게 입고 싶다. 거기에 따라서 좀 제조 과정에서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걸 잊지 않는 김일성 씨. 부디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길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드디어 보험회사 전시회 당일. 때마침 내린 비로 애써 챙겨온 샘플들이 젖지는 않았을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김인성 사장님, 오실 때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제품의 첫 선을 보이는 자리. 오늘 뭐 제가 많은 시간을 뺏을 수는 없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열 마디 말보다 직접 제작한 셔츠를 온몸으로 선보이는데. 위에는 이제 드레셔츠 컬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매도 드레셔츠 카우스예요. 그다음에 그러나 바쁜 업무 중이라 그런 건지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다. 왜냐하면 이 카라가 드레셔스 카라,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개성 패션화 시킬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들어간 거 이거는 좀 길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셔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뒤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거잖아 이거.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 맨 처음에 이제 옷을 보기 전에는 좀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어요. 가격 맨 처음에 얘기하시고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체형이 마르고 허리가 기고 팔이 길어서 안 그래도 기성복은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질 같은 거라든지 뭐 품질 같은 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일단 맞춤형을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맞춤 셔츠라는 점이 직장인들의 요구와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 이런 게 조금 더 소프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의 전시회는 이만하면 대성공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요인은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번에 그냥 판보 말고 한다면 의미가 없고 계속 들으셨으면 우리가 비즈니스맨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 이것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영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다음에서는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52.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 하고 누군가는 현실에 안주하라 하지만 자신감 하나로 새로운 분야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김인성 씨. 그의 꿈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작년 창업센터에서 성공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 김기섭, 김명석 씨. 디격 대격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한지등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30년 동갑내기 친구. 알록달록 어여쁜들과 함께 인생 2막의 꿈을 밝히고 있는 김기석, 김명석 씨의 창업기를 내일 만나봅니다.